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건물은 뉴욕시에서 유명한 고층 건물이다. 그 건물은 고층 건물이다. 뭐뭐이다. 무슨 동사? 그렇죠. 비동사 쓰면 되겠죠? 그 건물. The building. 뭐뭐이다. 비동사. 현재를 써주면 됩니다. 다음에 고층 건물이라고 하는 변우리가 봐둬야 되는데요. 고층 건물은 영어로 skyscraper. 고층 건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건물은 고층 건물이다. The building is a skyscraper. 그런데 어떤 고층 건물입니까? 유명한 고층 건물입니다. 유명한은 famous가 되겠죠? The building is a famous skyscraper. 어디에서? 뉴욕시에서. 뉴욕시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어떤 전치사가 적합하죠? 예, 바로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적합하죠. 인 the near city.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예, 바로 이 정관사입니다. 삭제해야 됩니다. 고유명사 앞에는 정관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층 건물, skyscraper.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단어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 건물은 사무실로 가득 차 있다. 그 건물은 가득 차 있다. 그 건물, the building. 무엇으로 가득 차라고 하는 표현? 'Be full of' 혹은 'Be filled with'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The building is full of' 혹은 'The building is filled with'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무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무실은 office. 자, 이제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 예, 그렇죠. 오피스가 잘못되어 있죠. 여러 개의 사무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offices 복수형으로 해줘야 됩니다. 뭐뭐으로 가득 차다. be full of 혹은 be filled with 머릿속에 잘 정돈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곳에서 일하지만 어느 누구도 곳에서 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곳에서 일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곳에서 살지 않는다. 두 개의 문장을 만들어서 but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 many people, 일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work, 그곳, 되었으면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살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nobody 쓰면 됩니다. 살다, live가 되겠죠? 그곳에서 마찬가지로 되었으면 됩니다. 문장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부족하죠? 뭐가 부족합니까? 주어동사, 주어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속사가 없으면 문장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반드시 써줘야만 됩니다. 자, 이제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Nobody lived there. Nobody. 3인칭 단수 현재입니다. 그래서 live가 아니라 lives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